안녕하세요, 인디고 테레블입니다. 여러분, 베이글 좋아하시나요? 요즘 제일 핫하다는 베이글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이곳은 런던에 있는 어느 오래된 베이커리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로 마치 매장에 들어온 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맛 좋은 베이글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이곳에 방문하려면 웨이팅 1시간은 기본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집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 줄을 서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입구 옆에 예약 시스템을 통해 번호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접수를 하시면 테이블링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예약 문자가 오는데요. 순서와 앞으로 남은 팀을 자세하게 알려줘서 좋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구경할 거리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의 포토존도 있었고 연말 분위기 물씬 나는 외관 덕분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매장 내부에 입장하시면 따뜻한 색감의 조명과 인테리어, 각종 소품들이 마치 유럽여행 중에 잠시 들린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내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던 이들에게 대리여행을 선물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베이글을 가지러 갔었는데요. 기본 베이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초코칩, 바질, 크랜베리, 블루베리, 감자치즈, 치아시드, 플레인 뿐만 아니라 프레첼 베이글과 잠봉베리, 그리고 크림치즈를 넣은 참깨 베이글과 대파 베이글이 있었습니다. 베이글 옆 칸에는 크림치즈가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베이글과 같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크림치즈를 판매해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치즈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크림치즈가 들어간 스프링 어니언 베이글과 참깨 베이글을 구매했습니다. 참깨 크림치즈 베이글을 구매하시면 꿀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꿀을 잔뜩 뿌린 다음에 베이글을 잘랐는데요. 칼이 푹 들어갔습니다. 딱딱하고 쫄깃한 느낌의 베이글이 아니라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크림치즈가 꽉 차 있었는데 느끼하고 짜기보다는 산뜻하면서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빵 위에 있는 참깨가 고소함까지 더해주니까 쉽게 질리지 않는 단짠단짠의 맛이더라고요. 저같이 크림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프링 어니언 크림치즈 베이글을 맛보았는데요. 버터프레첼 사이로 크림치즈가 잔뜩 샌드되어 있었고요. 그 사이사이로 파가 데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프레첼도 일반적으로는 딱딱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프레첼 베이글이었습니다.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크림치즈를 프레첼 빵 위에 있는 소금이 잡아주더라고요. 진한 치즈의 향과 파가 너무 잘 어울려서 취향저격당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셀프바에서 스리라차, 머스터드 소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곁들이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남겼었는데요. 남은 베이글을 집에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매장 직원분께 문의하시면 포장박스와 비닐을 주신답니다. 깔끔하게 포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매장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 이곳이 핫플이긴 핫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베이글과 이국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마치 런던에 여행 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